부둥치마 원인 및 대책. 부둥치마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로 구조물의 치마가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고 구조물 지점 간 치마량이 다르게 발생하는 현상이야. 부둥치마가 일어나면 구조물에 예기치 않은 인장, 압축응력이 생겨서 변형을 유발한 후 균열까지 발생시키게 되는데 공사 완료 후에 이렇게 부둥치마로 인한 균열이 발생하게 되면 보수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조물의 내구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시공 전 사전 조사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어. 참고로 부동치마, 부둥치마라는 말이 가끔 혼재돼서 쓰이는데 구조물 치마와 토질 치마로 차이를 두고 쓰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럼 먼저 기초 부둥치마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볼까? 우선 내적 원인, 즉 집안의 원인으로 구조물이 얹히는 연약 집안의 분포 깊이가 상이한 경우, 또 아예 종류가 다른 집안에 구조물을 걸쳐서 시공했을 경우, 또는 지하 매설물이나 캐비티, 즉 공동이 기초 하부에 존재했을 경우, 인근 집안의 부주의한 텁하기로 인해 토사가 붕괴되었을 경우, 지하수위 변동으로 지하수위가 상승했을 경우를 들 수 있겠고, 외적 원인, 즉 구조물의 원인으로 서로 다른 형식의 기초를 복합 시공했을 경우, 또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무리한 구조물의 증설로 인해 하중 불균형이 발생해도 부둥치마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어. 그럼 부둥치마의 대책으로는 뭐가 있을까? 집안 대책으로는 먼저 집안을 사전 조사를 해서 진해력, 투수성, 지하수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되겠지. 그 후 연약 집안이라고 판단되면 근본적으로 연약 집안 때문에 발생하는 거니까 연약 집안 계량을 하면 되겠지. 계량 방법은 앞서 강의한 치환, 배수, 다짐, 약액 주입 등의 공법을 참고하면 되겠어. 그리고 구조물에 적용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만약 이질 집안에 걸친 시공이 불가피하다고 하면 복합 기초를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야. 여기서 복합 기초란 두 개 이상의 기둥을 하나의 기초판에 짓지 않은 기초를 말해. 기초의 형태는 직사각형이나 사다리꼴로 하되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전체 기둥의 합력에 작용 점을 기초의 중심으로 일치시켜야 하는 기초지. 그럼에도 복합 기초 자체에 부둥치마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잘 검토해야 되겠지. 그리고 항상 가능한 방법은 아니지만 상부 구조물 자체를 경량화하거나 구조물의 평면 길이를 단축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어. 또 마찰 말뚝을 적용하는 방법 또한 대책 중 하나라는 거 추가로 기억해보자. 그럼 오늘은 이만 끝.